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지뢰 제거에 투입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.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, 오늘은 대체 복무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먼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그 내용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에 그 대안 없이 일률적으로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헌법 불합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. 네. 이 결정과 함께 대체복무 제도를 내년까지 보완해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. 네. 뭐 이런 배경으로 육군대령 출신의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 20여 명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예. 뭐 내용은 병역 거부자들이 지뢰 제거, 전사자 유해 등 발굴 조사, 보훈병원 지원 그리고 각종 대민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라는 예. 내용입니다. 예. 뭐 군대 내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총을 들지는 않는 비전투 요원으로 근무를 하라는 것이 법안의 내용입니다. 그렇군요. 찬반 양론이 팽팽할 것 같습니다. 일단 먼저 찬성하는 쪽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? 네,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종교나 비폭력, 평화주의 신념에 반하지 않는다. 뭐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뭐 그런 평화주의, 그건 뭐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예. 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대체복무에 좀 더 적합한 업무가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대체 복무지로서 어떤 것이 적합하냐라는 그런 여론조사를 했는데요. 네. 뭐 비전투 요원으로서 군대 내부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64.8%에 달하고요. 네. 그중에 63.9%가 지뢰 제거에 종사해도 좋다, 이런 나는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 뭐 법안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도 부합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반대쪽 입장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. 어떻습니까? 네, 일각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데 지뢰 제거와 같은 이런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보복적 조치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예. 뭐 지뢰 제거와 같은 위험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뢰 제거 로봇 개발 같은 그런 신기술을 좀 활용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방법들을 좀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요. 네. 네, 복무 기간을 좀 길게 하는 것이 충분한 불이익이 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결국은 뭐 반인권적인 발상이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. 그렇군요. 주무부서인 국방부 입장이 가장 궁금합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논의 중인데요. 예. 뭐 일단 군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, 그리고 근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예. 뭐 관계자는 형평상 현역병과 같이 합숙하는 형태로 고려하다 보니 합숙시설이 있는 그런 국가기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예. 뭐 결과적으로는 뭐 교도소나 소방시설과 같이 뭐 합숙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인력 소요가 있는 그런 국가기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현역 복무의 두 배를 근무시키겠다.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? 네,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네. 뭐 2008년도에 유럽 평의회가 지적한 것처럼 대체 복무 기간이 현역병 복무 기간의 1.5배를 초과한다고 그러면 징벌적 성격을 띨 수 있다라는 지적 때문인데요. 예. 뭐 외국 입법례를 보면은 1.5배에서 2배 기간의 그 대체 복무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복무 기간을 좀 길게 하는 것은 뭐 부당하게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인데요. 네. 뭐 1.5배나 2배 정도의 기간 안에서 합리적으로 대체 복무 기간을 설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법조인으로서 대체 복무 뭐 어떻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요? 예, 최근 제초 작업이나 뭐 제설 작업 등 뭐 이런저런 사역들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겠다는 것이 이제 국방부 입장인데요. 네. 뭐 이렇게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사역들을 대체 복무 요원들이 한다고 그러면 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뭐 일정 부분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이런 3D 업무에 대해서 대체 복무 요원들이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뭐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복성 조치가 되거나 네. 그런 방향으로 뭐 제도가 운영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뭐 복무는 하되 양심이나 네. 종교에 반하지 않도록 뭐 군복무를 하라는 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인 만큼 뭐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어떤 뭐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예.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진 대체 복무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잘 들었습니다.